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마음 막 졸이실 필요 없는 게, 아, 부처님 뭐 맷지보살일지 모르고, 뭐 아미타불 맷질지 모르고, 예수님 맷질지 모르는데 나는 어느 생에? 그러지 마세요. 몰라 괜찮아 자명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몰라 괜찮아. 지금 여기, 몰라 괜찮아 자명은요, 여러분 몰라 했을 때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부처님 자리나 여러분 자리나 예수님 자리나 아미타불 자리나 똑같아요. 지금 몰라 해가지고 딱 알아차리시면 거긴 시공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남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시면 그 자리가 온 인류가 깨달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망상 부리고 온갖 뻘짓 하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켜서 몰라 하고 그 자리 알아차리면 여기에 영원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야지.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그러다 보면 또 실력이 늘어요. 실력 느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루하루 난 실력이 늘어갈 건데 앞으로 무한 성장해 갈 텐데 하루하루 나는 온전한 참나 자리를 오늘의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관계에 맞게 표현할 뿐이다. 이 관점이 확실해져야지 공부가 힘을 탑니다. 그래서 견성하셔야 힘을 타는 이유가 그전에는 그렇게 갈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견성해야 되는데, 견성해야. 근데 견성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부처네. 근데 이제 또 오버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오버하고 막또 지랄 떨어가지고. 내가 부처다 하고 오버하면 엉망이 되지만, 아, 내가 부처구나. 난 이미 부처랑 똑같은 참나 자리를 갖고 있구나. 참나 자리를 쓰는 솜씨가 좀 딸리구나.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진보해 가면서. 무한 진보. 한쪽으로는 진보할 게 없고, 한쪽으로는 무한하게 진보하는 요 삶이 하루하루 펼쳐져야 돼요. 얼마나 그러면 재밌겠어요, 삶이. 이 힘으로 여러분 모든 걸 극복하실 수 있어요. 이러다가 어차피 우리 죽음을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죽음 맞기 전에 어떤 마음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순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마음. 그걸 오늘이다 하고 만들어야지.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려놓고 풀고 풀고 이렇게 가자고요. 오늘 하루하루.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정신 버쩍 나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거다 날아가죠. 지금 들고 계신 고민들이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 생각도 안날 일들이에요. 그 순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친구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아, 지금 그게 내일 죽는다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지금 이 순간, 빨리, 하나라도 더 내가 자명한 거, 사랑했던 거, 표현하고, 육바라밀에 맞게 사는 게 급하지.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놓자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놓고 내일을 맞자고요. 죽는 순간에 깨어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쵸? 할게 없잖아요. 몰라 하고 계셔야죠.